우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 요청을 받고 나서 사실 살짝 좀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별로 할 얘기도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뭐 사회적인 직책이나 이 명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연연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하는데 재미있는 인생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차 시험을 친 상태에서 2차 시험 때 포기를 하고, 포기가 아니죠. 이게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평생 동안 미술을 할 것은 아니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의사 뭐 드라마가 굉장히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은 의사는 못 됐는데 그것과 비슷한 물리치료라는 학과를 선택을 하고 지금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기쁨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꿈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인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했더니 스스로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기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제 나이가 50 정도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청춘은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청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물론 젊기 때문에 청춘이죠. 그래서 젊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스스로가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젊게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 스스로 답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멈춤의 기술도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타군식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를 만드는 데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오늘은 제뭐 인생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맨 처음에 요청을 딱 받고 나서 자서전 한 편이 쫙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전에 별로 생각 안한 어린 시절, 되게 어렸을 때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시절이 한 30초 만에 그냥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걸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요한 박사가 저한테 때 아닌 자서전을 쓰게 만든 뭐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어머님은 마산이시고요. 아버님은 서울이 본적이세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대전에 있는, 맨 처음에 부산에 이제 피난 시절이니까 부산에 있던 한국 조폐공사에 이제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적은 서울인데,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두 분이 이제 사랑을 나누셨던 곳이 부산이다 보니, 태어나기를 부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폐공사에 다니시던 아버님 때문에 대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폐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랭킹 1위에 들어가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교모도 쓰고요. 스타킹에다가 교복 입고요. 이 학년이 딱두 반입니다. 그러니까 1반, 2반밖에 없습니다. 1학년 1반, 1학년 2반. 그리고 명찰이 이렇게 1학년 1반 이런 거안써 있습니다. 그냥 색깔입니다. 저는 파란 명찰입니다. 1학년 때 들어갈 때 파란 명찰을 탁 달면 6학년 때까지 파란 명찰입니다. 여섯 가지의 색깔로
학년을 구분해서 제가 8함 명찰이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1학년이 들어올 때는 8함 명찰이 1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6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로테이션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녀님이셨습니다. 바티칸에서 파견되신 수녀님이 교장 수녀님이셨고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여름뿐만 아니고 1년 내내 공부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그 장에 전부 이부자리가 다 있어서 20분 동안 잠을 꼭 재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되게 개운해요. 그 다음에 하는 시간이 뭐냐면 악기 시간입니다. 한 가지 악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르주아적인 굉장히 귀족적인 그런 그 정통 독일 방식의 정통 이태리 방식의 그 공부하는 시스템이랄까. 그래서 여름에는 오전 수업하고 수영을 하러 가요.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러 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모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대전 북중학교입니다. 1학년 때 이제 아버님께서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로 이제 전근을 오시게 되고 그 지금 그 한방산업진흥원 있고 과학고등학교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조폐공사 사택 자리입니다. 이제 그 완전 그때 당시 엄청난 촌입니다. 영남대학교 뒤에 막 공동묘지 막 있고 막 들어가면 막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그 촌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중학교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경산중학교를 이제 전학을 대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경산이었기 때문에 대구로는 못 들어오고 오로지 경산중학교에 전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두 가지 고통을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경상도 말을 처음 들었는데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공부만 합니다. 미친 듯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뭐 네 집이 어디고? 어? 뭐 예를 들면 반문나. 어?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학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거기서 나오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침 일찍 그 지금 75번 종점이 있는 영남대학교 조금 지나면 버스들 모여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종점이 있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그 빵이라고 하죠. 지금은 장거 사롱 같은 옛날에 자전거 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저씨한테 자전거를 맡겨놓고 걸어서 종점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 돌아갈 때도 역시 맞죠. 그러니까 완전 귀족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그 깡촌에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요. 말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뭐, 그럼 안 갈래? 가자! 그러면 또 걸어갑니다. 미친 듯이 막. 아침에 막 새벽밥 먹고 나서서 막 걸어가고. 또 그게 또 재밌어요. 수박 썰이라는 것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이제 아버님과 같이 뭐, 닭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닭도 키우고, 오골계, 금계, 칠면조 점점 불어납니다. 이제 농사꾼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농사에, 그러니까 농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감성적 느낌, 그리고 그 마늘을 캐면서 고구마를 캐면서 느꼈던 그 희열, 이거를 도저히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이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좀 달렸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라는 거. 저는 뺑뺑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 특이할 만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별로 그렇게 저한테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건고등학교 사진반은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반 했던 친구들은 뭐 중앙대 사진과나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사진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들이 되는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에 사진반이고 그 옆에 이제 미술반입니다. 제가 하는 게 사진반이에요. 근데 미술반의 선생님 한 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늘 보던 분인데 국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안기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철조망에 38선 철조망에 이렇게 군용 타자기 누가 봐도 약간 좀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만두시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작가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옆에서 보고 아 이게 이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희가 늘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분이 또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목격은 못했고 겪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사람이 대처하는 것들 또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해지는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 부모님께서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과대학을 가라, 의대를 가라 그래서 정말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가면서 떨어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원서를 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건축과의 원서가 딱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담임선생님께서 짝짝꿍이 돼서 원서를 써서 이제 내신 거예요. 건축학과를 이제 건축공학과를 냈는데 저는 건축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안의 모두를 통틀어서 건축의 건자에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건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죠. 학과 오리엔테이션. 되게 궁금한 거예요. 삼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군용 그 군복에다가 까맣게 물을 들인 작업복에 머리는 이만큼 길러가지고 약간 좀 빈티지 스타일로 해서 학교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뒤에 앉아서 그것도 막 되게 막 좀 센치한 척 하면서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요. 자, 어떤 교수도 이게 뭐야 도대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딱 보고 있는데 해골같이 생긴 교수님 한 분이 딱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포스가 남달랐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이란 나에게 있어서 종교다. 나는 건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요. 저는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 궁금증이 딱 발동을 하면 건축이 뭐지? 뭐길래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종교 같은 나에게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게 단데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니면서 삼수할게요. 예. 그리고는 막 대학가에서 나간다고 막 그러고 막 페스티벌 온갖 사회 보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시내에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놀 수 있는 만큼 놀았던 것 같아요. 별명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탁사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자친구가 바뀔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하면 막 막 온 세상 여자가 다 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럽 같은데 요즘 여러분 가세요? 저는 이 나이가 돼도 클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최고로 크다는 옥타곤 클럽도 작년에 가봤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나 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르잖아요. 이 건축을 하면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험입니다. 호텔에서 자보지 않은 사람이 호텔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인 디자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승부는 사실 디테일에서 나는데 그 디테일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항상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 그릇이 넓어져야 내 주변에 사람이 생깁니다. 네트워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지, 저 사람 사귀어야지, 저 사람 사귀어야지 한다고 그게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가 결국은 내 주변에 사람을 얼마만큼 갖게 되느냐의 첫 번째 키입니다. 내가 하나를 잃었다 생각하죠. 상대편과의 거래에 있어서 내가 한 개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편은 항상 본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 개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편은 나한테 하나를 이득받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개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나는 분명히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나한테 하나를 더 줬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동업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이제 집을 두채 사셨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는 동경대학에 그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런 운명의 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뭐 그분의 뜻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그 대학부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제 스스로 좀 많이 생겼었던 적도 있는데 그 어릴 때 자랄 때의 천주교 또 대학교 때의 기독교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꼭뭐 어떤 하나의 절대적 종교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종교가 갖는 의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합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시간이 좀 있나요? 제가 사실 오면서 좀 며칠 동안 그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야 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직장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인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으면 좀 속도가 늦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요새 행복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탈무드에 나오는 포도밭과 여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여우가 배가 고파가지고 철조망을 통과해서 포도밭에 들어가죠. 너무 배고프니까 철조망을 뚫고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도를 막 미친 듯이 먹어요. 너무 배부르게 먹어요. 배가 이제 빵빵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의 그 폭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야 돼. 계속. 이제 나가려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굶어서 어느 정도 배고픈 상태니까 또 나오게 되죠. 이게 인생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맨몸으로 와서 돌아갈 때 짊어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맨몸으로 가잖아요. 저 무지하게 욕심 많은 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언제 그 모든 걸다 손에서 내려놓게 되었느냐, 내 마음에서. 계기가 언제였냐면, 여동생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되게 아프고 힘드셨는데, 어머님은 마산에서 3대 부잣집 중에 하나인 부잣집의 딸내미였습니다. 지금도 마산에 가면 코아양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어머님이 그렇게 잘 사는 집에, 그러니까 항상 집에 오징어와 땅콩이 있어야 되는 분이셨어요. 떨어지면 난리 나요. 자기 방에 항상 오징어와 땅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잘 사시던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면서 얼마나 이 깝깝하셨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는데, 결국은 그런 마음고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22살 때 막 크라이슬러 몰고 다니고, 네, 뭐 무슨 그 재과점 같은 것도 하나 하고요. 막 매장도 한 2억짜리 사가지고 임대 놓고, 뭐 이 정도로 상당히 그 사업적 수완이 좋았던 친구인데, 결혼을 해서 8개월째, 임신 8개월이 된 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뭐 삼겹살 파티를 하고 막 놀았대요. 남편 친구들하고 막 놀았는데, 자다가 이제 이 토물이 넘어와서 기도를 막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우리 집에 와서 놀던 아이인데,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이 성산병원의 그 원장 신부님하고 같이 그 선스포츠 프라자 앞에 땅이 있어요. 천주교 재단 땅이. 그래서 그 땅 때문에 대림건설하고 같이 앉아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팔자 뭐 140억 150억 뭐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날라왔는데 집사람이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동생 이름이 영희입니다. 탁 영희인데 영희가 죽었다. 무슨 소리냐, 어제까지 같이 집에 와서 놀던 내 동생이 왜 죽어? 그게 나왔는데 완전 멘붕 상태라서 택시를 타고 막 총알같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동생이 죽고 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라는 게 어제 저렇게 재밌게 놀다가 오늘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내 인생도 역시 그렇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거. 나 막 무지하게 굉장히 막 욕심 많고 많이 벌어야 되고 막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방향 잘못 잡았구나. 죽은 여동생이 저를 깨우쳐 준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업을 하던 후배한테 사업 다 당신이 다 하세요. 너 다 해. 그러니까 다 놓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놓게 돼요. 분모분의 분자가 분모가 제로가 되면 위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무한대로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밑에 게 100인데 100까지는 내가 가져야 돼. 뭐 좋은 남편도 있어야 되고 좋은 아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애도 있어야 되고 뭐도 막 그러면 한 100까지 돼요. 그게 100분의 하나면 99개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밑에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니까 위에 그냥 하나가 되니까 무한히 행복해요. 제 모토는 뭐냐면 오늘 하루 가장 즐거운 일 한가를 만들든지 가장 즐겁게 만남을 하나 갖든지 가장 맛있는 무언가를 하나 먹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요 하나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되게 가정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로지 가족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추석을 얼마 앞두고 어머님 묘소에 이 벌초하러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강의 끝나고 제가 강의를 좀 일찍 마칠 테니 강의를 끝내고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 피곤한데 됐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고 가셨는데 강의 중에 전화가 들어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초를 마치고 내려와서 걸어오시다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영대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누워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거기서 또 강의를 하고 있어서 되게 그때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다 잃고 나니까 남은 거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갖는다는 것,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부질없는 짓인지.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 보면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막 몇백억씩 갖고 있는 친구 있고 막 몇십억씩 갖고 있는데 보면 늘 고민해요. 그 고민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 없으면 얘는 되게 행복할 아이인데 이걸 어떻게 지키지라는 것에 몰입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뭘 가지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얽매기 시작합니다.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도 마세요. 쟤는 맨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쟤는 왜 성격이 저런지 모르겠어. 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때 이렇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 자체를. 원래 그런 친구야. 그냥 성격이 그런데 뭐. 그냥 인정해버리면 내가 편해요. 안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잖아. 너 그러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건축사 라이센스 시험을 이제 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직장생활을 합동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늘 자주 가시는 대백프라자 대구타워 제 손을 거쳐서 나간 도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가면 그때 도면 그리던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방의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설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사무소 또 인테리어사무소 그 다음에 뭐 늘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또 궁금해서 건설회사 기획실장 건설회사 공무이사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심심해서 감리회사 소장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심심하니까 또 대학 교수 뭐 이것도 별거 아닌데 뭐 이러다가 뭐 또 공공디자인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뭐 2011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총괄 책임자 뭐 이런 거 해보고 남들이 이제 크게 보는 도시 전체를 보는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저는 점점 커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재밌으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들어갈 때 집사람이 반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업 잘하고 왜 그래? 돈도 잘 벌고 괜찮은데 왜 굳이? 근데 저는 무언가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제가 참 재밌을 것 같은 일에는 제가 도전하는 스타일이라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처음에 들어와서는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선은 이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원래 성격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포옹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깨우친 건 뭐냐 하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닥치면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참고 기다리세요. 안 되면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이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습관이 딱 들면 항상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우선 멈춰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느림의 미학도 중요하고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멈춤의 기술? 네, 이게 필요해요. 딱 멈췄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멈춰야 편안한지를 여러분 좀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꿈도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꿈이 뭐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실 꿈 별로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공자께서 얘기하신 네 가지 길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갖고 사는데 도, 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가는 그 길 자체가 도다. 그리고 덕, 그 주변 사람과 항상 그 길을 가면서 나누어라. 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인,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 예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아라. 놀아야 사람을 안다. 사람의 감성이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즐겨라. 놀아라. 이게 예입니다. 그래서 도, 덕, 인, 예. 이 네 가지를 공자께서 얘기하셨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 뭐 두 가지 에피소드 정도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라면 먹으려고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찬호 선수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야구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야구 시작하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박찬호는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 얘는 야구는 본질은 야구인데 야구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 두세 명하고 같이 야구부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기 시작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계기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아,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야 돼요. 왜? 그게 내 인생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연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공자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킨 사람이죠. 3,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공자에 관심이 많은데, 공자가 어느 날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중국의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의 문명이라는 것은 이 황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가 이제 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하강의 북쪽을 하북, 허베이 이렇게 얘기하죠. 황하강의 아래쪽을 하남, 허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태양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의 오른쪽을 산둥, 산의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죠? 산의 왼쪽은 산시, 산서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실은 전체를 다 놓고 딱 본질만 딱 보고 키워드를 딱 보면 딱 그거 하나 남아요. 그게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니까 얼마나 머리 이거 쓰는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공자 인기 저희 막 굉장히 올라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전략가인데.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배고플 때가 있죠.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하면. 하루는 이제 전부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데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지? 눈을 딱 떴는데 제자 중에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절명한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쌀을 구해가지고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밥뚜껑을 열고 김이 막 뭘 집어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눈을 딱 떴는데. 저 자식이 저게 지금 스승님 주무시고 계신데 나한테 먹이지도 않고 지가 에이씨,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스승님 일어나세요. 식사하세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이제 밥상에 딱 앉았는데 한마디 합니다. 공자가. 공자도 좀 속이 좁았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식은 항상 먹기 전에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위에 사람이 먹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먼저 먹고 그렇게 버릇없는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딱 캐치를 한 거죠. 스승님, 아까 제가 뚜껑 열고 혹시 밥 먹는 거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인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 스승님, 그거 오해입니다. 내가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처마에서 이 황토 흙이 떨어져가지고 스승님, 그거 드시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거 주워 먹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서? 아내야, 내가 내 눈을 믿지 못하겠고, 내가 내 귀를 믿지 못하겠고, 내가 내 머리를 믿지 못하겠다. 사람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아하, 내가 오늘 너한테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믿어버리면, 누가 뭐 어느 기업의 그 총수가 그런 말을 하셨다대요.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쓴다면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죠. 삼성이 클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가고 싶으면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건, 내 목을 따건, 그건 내 운명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방패 걸고, 그거 안 맞으려고 뭐 갖다 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보면 막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계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계획대로 되느냐? 거의 안 됩니다. 뭐 오늘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 뭐 두서없이 막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뭐 예. 예. 질문 나와서.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시는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들어줬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 본질과 비본질에서 그 어떤 본질보다 비본질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라던가 네. 어떤 성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시려다가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예라든가 아니면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게요. 그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밥을 선택합니까? 야, 점심 먹으러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면 무엇으로 선택을 해요? 밥으로 선택해요? A라는 집은 돌솥밥이 맛있잖아. B라는 집은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좀 집어넣은 밥이잖아. C라는 집은 뭐 예를 들어 보리밥하고 이런 것들을 섞었잖아. D라는 집은 누룽지잖아. 자, 오늘은 어느 밥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죠?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아, 오늘은 왠지 오리가 땡긴다. 아니야, 매운탕 먹자라고. 무엇으로 결정해요? 본질은 밥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밥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근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사례가 될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사과나무 한 그루를 팝니다. 이 가격은 13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사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대신에 덤으로 집을 하나 끼워드리겠습니다. 이건 집 파는 걸까요? 나무 파는 걸까요? 본질과 비본질은 항상 어떨 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만 가지고 싸우는 경기는 트랙 경기에서 1, 2위를 다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트랙에서 누가 빠른가, 누가 빨리 가느냐의 경쟁 체제는 본질의 싸움입니다, 항상. 근데 비본질의 싸움은 공중전이에요. 위에서 그냥 혼자 날아가는.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버려지는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버려지는 것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운동화를 다 수거해서 세 분류로 나뉘죠. 제일 밑창 부분, 중간 부분, 위에 부분. 제일 밑창 부분은 막 파쇄를 해가지고 경기장 트랙을 만듭니다. 육상 트랙을. 중간 부분은 막 파쇄를 해가지고 농구장을 만듭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막 파쇄를 해서 테니스 경기장을 만듭니다. 이게 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자본을 끄집어내서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체계입니다. 안경을 저는 쓰고 있는데 집집마다 안경 버려지는 거 한 서너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다 모아서 안경으로 만든 조명, 안경으로 만든 무엇, 안경으로 만든 무엇.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들의 원래 본질은 이게 안경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쓰는 안경이 본질이죠. 근데 그게 조명으로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방으로 태어나고 안경이 만약에 그렇게 변한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질이 하나 더해지는 건데 원래의 본질로 보면 그냥 비본질적인 요소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뭐 다른 질문? 답변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새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앞에 나와서 또 소감. 네,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고 그러면 아, 예, 네, 좀 나오셔서 좀 네. 저 탁실장님 예. 제가 안면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러네요. 아무튼 그 오늘 말씀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도 있었고 몰랐던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나름대로 좀 뜻깊은 자리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여기 계시던 분들이 다 방향을 하나씩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내가 그 바꾸는 방향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네. 되고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준들을 어떻게 좀 잡으시면서 또 이렇게 살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그 고비고비마다 결정을 내릴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가려는 건 아닌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보통 1부 능선, 2부 능선 가면 산 정상이 보여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정상까지 가겠지라는 방향이 보입니다. 근데 8부 능선, 9부 능선 가면 산 정상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인데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정상이 바로 앞인데 손을 놓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하고 일맥을 좀 같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답이 안 보여서 내 스스로 도망가려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봐요. 아, 조금이라도 내가 도망가려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가요. 계속 가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정상을 보았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1부나 2부 능선에서 방향을 보고 있는데 저 산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그 마디마디마다 스스로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결국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해야 돼요. 그걸 반복을 하세요. 계속.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 스스로에게 답하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니? 오늘 즐거웠니? 오늘 재밌었니?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그게 습관화됩니다. 삼성전자의 뭐 이영희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젊은 사람들이 전략서를 수립을 안 한다. 나의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Thinking Method라고 해서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나열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내가 미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략서를, 전략을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행동 강령이에요. 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창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창조. 창은 창고 창자에 도끼로 부시는 칼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창이야. 생각의 의미를. 근데 조는 고할 꽃자에 달릴 주자입니다. 행동이 없이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고 자기 전략서, 자기 행동.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걸 계속 필터링 해야죠. 정말 내가 하고 있나, 하고 있나, 하고 있나. 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방법 외에는 저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방금 들었던 질문은 아마 저를 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들어오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저도 조금 방향이 잡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한 두 명 정도 더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 저 저녁 식사 그 불가능하신 분부터 손 드려. 오늘 지금 2부 모임을 이제 뭐 식사하고 할 것 같은데 식사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오늘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김동현 씨 새로 왔는데 오늘 소감이라는 질문이 있으면 잠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갑자기 불러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선 이런 모임에 오게 돼서 여기 선생님 좋은 말씀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준 씨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느낌 좀 간단하게 하고 뭐 한번 오늘 전체적인 느낌이 오늘 들었던 중에 중요한 얘기는 질문도 좋고 뭐 직장인으로서 이제 막 시작한 직장인으로서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뭐든지 갑자기 와요. 네, 어쨌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뭐 고민했던 것도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일단 뭐 열심히 드립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되게 열심히 들으시던데. 네. 아 제가요? 네. 예, 뭐 딱히 질문이라고 할 거는 없고. 이렇게 살면서 고민했던 것들 이렇게 진짜 아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스스로 되게 얘기해.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근데 100이면 100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나 좀 그게 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래야 되나. 이게 왜 나는 맨날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런 대답을 못 끌어내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사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아니요 아주 잘된 거죠. 아주 잘된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 어쨌든 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일단 뭐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학교 뭐 대학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취업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선생님 뭐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도 잘했다고 하시니까 또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 같고 뭐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되게 스스로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빠뜨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체력을 반드시 아껴두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아침 뭐 예를 들어 9시부터 출근이고 6시까지 퇴근인데 아침 8시 반에 출근하셔서 새벽 2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러면 무언가 나한테 남는 게 있겠지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미친 듯이 막 한 3년, 4년 막 합니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은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변에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남기려고 하지 마요. 뭐 상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일을 남기려고 하지 마요. 일 자체에 남는 것은 여러분들 다 흩어지고 없어요. 사람만 남아요.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체력을 반드시 아껴둬야 합니다. 체력을. 왜? 나중에 정말로 몰빵해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 바로 지금이야. 근데 체력이 안 따라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요즘 그걸 정말 절감합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와 아이템 화두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전력적으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하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또 운동하지 마요. 이 사람의 심장은 200만 번이 뛰고 나면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살 것 같죠? 그 속도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 잘 잡고 천천히 가면 돼요. 예,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 혹시 또 오늘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혹시 더 있나요? 없으면 저는 지목을 합니다. 긴장을 하셔야 돼요. 느껴졌으니까 잠깐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아 여기 다 저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처음인데요. 원래는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을 자꾸 가도록 푸싱을 했었는데
얼뜬 말뜬 하면서 계속 못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안 오고 남을 보낸다는 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맞고 해서 오늘은 제가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강사님이 아주 국보급 강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또 다름이 아니고 오늘 특히 이 마지막 멘트가 또 건강을 네. 말씀하시고 체력을 비축해둬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이렇게 와닿고 저도 이제 직장 10년의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태국으로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할까 하더니 이제 조그만 이제 학원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원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대구 지역 본부장을 맡게 되었어요. 원래 제 역량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도 이거다 하고 가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체력이 건강이 항상 발목을 잡아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이제 그 공감이 많이 되었고 또 인생 그 진로와 방향과 또 이렇게 갈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미학, 그 멈춤에 예? 멈출 수 있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내가 앞으로 갈 길에 큰 도움이 되겠다. 마음이 이제 쉽고요.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예. 자주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전 나이는 이제 37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장가 가셨어요? 예. 아이 5살짜리 남자아이. 저와 똑같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잠깐 오늘 지금 들었던 얘기 하실 분 없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새로운 친구 그 이춘에 우리 오늘 처음 왔으니까 또 경대에서 또 오고 했었으니까 같이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고요. 저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밌으면 내가 재밌을 것 같으면 가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잘 살고 있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막 뭐라 그래야지 무슨 강에 푹 빠진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네,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말도 많았고 저도 24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저도 살면서 약간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 한번 오고 다음에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오니까 진짜 다음에 꼭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508 사람체행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매달 그 새로운 분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지식과 지혜 같이 볼 수 그게 아주 큰 강점이니까 이번 한번 그치지 말고 꾸준히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 우리 이종호 친구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뭐 제가 오늘 오게 된 게 제가 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전혀 뜻하지도 않은 곳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하던 거라 지금 너무 멘붕이 왔다 그래야 되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았어요.
네. 근데 사실 질문을 하기에 오늘 설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들었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도 또 친구들도 지금 항상 좀 고민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듣고 싶고 갈구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저 자신도 특별히 좀 더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뜻깊지만 이 뜻깊음을 또 같이 공유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주연 선생님 한번 이렇게 들었던 얘기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영광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발표 시간 주어질 때마다 가슴이 뛰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호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일단은 너무 좋은 강연 말씀 듣게 돼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과 원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지금 현재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가오게 열어두는 방법도 모르겠고 해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원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이 오고 있을 때 원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도둑이 와서 절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혹은 살인자가 와서 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너는 안 돼 넌 가 라고 얘기하는 적이 전혀 없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듯이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 됐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해결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희한하게도 단절이 됐어요. 정말로 저 사람과는 원치 않는 단절이야. 진짜 난 좀 더 만나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은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다가서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서로 간의 오해가 그동안에 있던 앙금이 막 풀리고 해결되고 이러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원수같이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놈은 절대로 내가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나는 저 사람과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던 절대로 저놈하고는 다시는 이라고 얘기했던 친구는 되게 친하게 지내요, 지금도. 정말 알려지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발효되듯이. 발효되듯이 용서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서로가, 그 친구도 되게 미안해하고. 왜? 자기도 생각을 하죠. 어떤 친구는 미안해 안 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안 미안, 그래, 넌 안 미안하지? 나는 인마 네가 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대해왔어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 저한테 오해를 하는 분도 많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오해가 풀리는 분도 많고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직접 대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날 늘 그 평가의 잣대로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복원을 하고 싶다면 그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 안 나면 시간을 두고 그냥 던져놓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 관계에서는 때로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답니다.
저 때문에 또 길어질까 망설이다가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옷잘 입는 남자가 유머까지 있는 미남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가슴이 설레가지고 아 땡큐 어 땡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주로 관심사는 교육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에만 관심이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좀 예전에 몰랐던 20대 때 몰랐던 지혜를 넓혀가는 중인데 참 그걸 20대 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분과 제가 정말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으신 거예요. 종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도 종교를 신앙적인 것보단 진리 추구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편이라서 저도 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로 여기진 않았지만 따로 공부를 좀 하고 또 저는 천주교여서 이제 원래 성당을 오랫동안 다녀서 이제 천주교 신앙을 받다가 사실은 최근에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제 박쥐처럼 갈아타기를 한 근데 너무너무 제가 가진 종교 중에 사실은 저 지금 현재 상태를 가장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논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 주변인들과 논어를 배우는데 또 공자 말씀하시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로 제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제가 20대 때 정말 패션과 디자인과 그런 거에 그림 솜씨는 없었지만 인테리어와 이런 거에 지금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들꽃만 봐도 다 꺾어와갖고 우리 집에 꽂아야 될 정도로 아직 그런데 아 저분은 저기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우리 둘의 차이가 뭘까? 외모, 집안, 돈? 그게 아니고 나는 행동하지 못했고 저분은 그때 공부하고 행동하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예, 저는 이미 이제 실패한 예고 성공하신 앤데 저희 딸까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 딸의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저보다 어리지만 지혜가 크다는 거를 브라이트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전혀 시집갈 때도 간섭 안 하고 네 알아서 하라고 할 작정인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를 이제 시작하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저보다 한 10년은 어리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딸이 이제 20대가 되었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나쁜 예가 되지 않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옷을 잘 입는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되게 고마운데 사실은 그 집에서 그 와이프가 항상 나갈 때 되면 코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이 옷도 제가 산 옷은 아니고요. 그 항상 넥타이나 이런 것도 비싼 옷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건 뭐 넥타이가 15,000원짜리고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챙겨주는 스스로 그렇게 좀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코 저는 성공했고 뭐 성공하지 못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스스로 만족하는 상황이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자식들 같은 경우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둘째 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가지마 놀아 오늘 저 태안이 보내지 마라 놀았어요. 저녁에 들어오니까 되게 반기더라고요 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물어봤어요. 즐거웠니? 오늘 재밌었니? 그랬더니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하고 되니까 심심하고 그래. 그리고는 한 두 달, 석 달쯤 지났는데 학교 가기 싫어요 또 이러는 거야. 가지마. 야 근데 너 그때 너 몇 달 전인가 너 생각 안 나니? 그때 오전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오후에 되게 심심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가까 네,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경험을 했잖아요.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건축사 시험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한 과목 들었나? 한 달 다녔는데 보통은 2년씩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건축사 라이센스 공부를 하려면 제가 대한민국 9520번째 건축사인데 그러면 한국이 생기고 나서 만 명이 안 되는 시절에 제가 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조인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시험에 합격됐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집에서 있으면 뭐 하나 보면 책 보고 있어요. 왜?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예요. TV 보면서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그 채널 막 돌리는 걸 따라 하더라고요. 아우,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 막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데 나는 네 남편이 제임스가 돼도 괜찮아, 스미스가 돼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사는 곳은 우리가 대구지만 머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방향 얘기 내가 잠깐 했는데 글로벌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서울을 가보십시오. 서울은 4만 불, 5만 불 시대의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훌륭한 도시죠. 외국 여행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저기 하나하나 꼼꼼히 다 돌아보십시오. 그게 공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20대 여러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다 합치면 20년입니다. 그 이불 붙들고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이러고 20년 지내는 사람하고 서울이라서 다니고 뭐도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그 결과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냥 이부자리 붙들고 앉아서 테레비 보는 게 아니고 무언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적인 활동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 속에 자기를 던져넣는 것, 그게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전 참고로 대구에는 안 갑니다. 제가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제자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자들과 부비부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갑니다. 서울 가면 이태원 같은 경우는 클럽 들어가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고요. 입장료는 만 원 되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 정말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타쿠니신 그 멘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김요한 박사님께서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그 강사 수업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강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여기 오시는 분은 사실은 제가 강사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카페에는 재능 기부가 아니고 라이프 스토리, 인격 기부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특강이나 뭐 그런 대규모 행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행사들은 굉장히 좀 뭐 자극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지식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이 자리는 실제적으로 선배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제 후배들에게 그 인생의 유산을 값없이 주는 거죠. 그 유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 안에서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양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동생을 잃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최근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다면은 사람이 강한 면도 많고 잘난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과 잘난 것으로 만나는 것은 좋을 때는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데 힘든 것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잘난 것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아픈 것으로 만난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타쿤식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재미난 이야기와 유익한 메시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을 마음을 활짝 빗장을 열게 한 것은 아마 저는 여동생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나무 하나를 붙일 때도 그 접합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포로 밀죠. 사포로 밀고 또 땜질을 하고 용접을 할 때도 서로 붙이기 위해서 열을 가하고 나무와 나무를 접할 때도 그 나무와 나무가 접하는 쪽에는 생채기를 냅니다. 그것처럼 저도 사실은 탁 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만나지만 오늘 그 라이프 스토리 안에서 그 아프고 연약한 거 안에서 제가 타쿤 실장님과 아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아가서 여러분들끼리도 정말 잘나고 강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약하고 아픈 것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서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타쿤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식당은 그 자주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한 5분에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가보자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예약을 해놨고요. 식사 장소로 옮기기 전에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하고 식사 후에는 여기 와서 다시 2부 모임을 합니다. 아까 그 찾는 범식이도 2부 모임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기념 촬영 이쪽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서로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